제주공항 지하차도가 오늘부터 임시 개통에 들어갔습니다. 공항 주변 교통 혼잡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하지만 개통 첫날 크게 바뀐 도로 체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주공항과 용문로 구간 도로 위로 차량들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섰습니다. 자치경찰들이 차량 사이를 바쁘게 오가며 교통정리로 분주합니다. 2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제주공항 지하차도가 4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처음으로 지하차도가 임시 개통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운전자들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공항 주변 도로 이용 방식이 종전과는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화물청사에서 제주공항 방면에 있는 도로는 종전 양방향에서 일방 통행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태동산에서 제주공항으로 진입해 용담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종전처럼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오일장 방면의 공항 서로에서 제주공항으로 들어가려는 좌회전도 불가능합니다.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차도를 타고 용문 교차로까지 가서 일방 통행로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같이 바뀐 내용을 모르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다 보니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직진 금지라고 표시는 돼 있지만은 미비해요. 미비하고 저도 용담 쪽으로 가는데 우회전해서 좌회전을 하는데 신호 체계가 좌회전 표시 나오고 직진 2차로에서 좌회전 직진 나오고 하니까 헷갈렸어요. 실제로 도로 차선 도색이 잘 안 보이거나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뒤늦게서야 설치되는 등 임시 개통을 위한 준비 부실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원인은 뭐 때문에? 원인은 뭐 어쨌든 차선 변경이 지금 그전과는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시는 당분간 이 일대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 현장 배치와 지하차도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크게 바뀐 제주공항 진출입로에 운전자들의 불편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